예천군이 지난 3월 말 지방재정 균형 집행 실적 평가에서 83개 군 가운데 전국 1위로 평가되면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. 예천군은 올해 초부터 주민 수건 사업 합동 설계반 등을 운영해서 정부 균형 집행 목표인 48%를 훌쩍 뛰어넘는 65%, 789억 원의 예산을 주민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활 안정 등으로 집행했습니다. 예천군은 최우수 기관 선정으로 금년 말 2억 원의 특별 교부세를 지급받을 예정입니다.